마지막 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국회에서 도청 간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면서 이번 윤석열 선 후보 선대위에서 코로나 회복 특별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보천가평의 최전식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내려갔어요. 우리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 지금 춘천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간 간격으로 쭉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화천 갔다가 철원 가서 또 철원에서 포천, 지금 바로 남양주로 갔습니다. 그만큼 바쁜 일정 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리지 않고 우리 이준석 대표만 연설을 이렇게 하고 우리 한규호 또 의원님 잠깐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좀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이 국회에 가가지고 좀 전에 우리 윤충식 사회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특별 또 코로나 회복 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와 함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대부분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백회까지 모여가지고 총 63개 단체가 그 대표들이 와서 오늘 저희한테 지지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중요시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만연해 있고 이것이 그렇게 우리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이 이 정부가 그리 합당치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단체들이 다 일어서서 거기에 반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토병으로 전락을 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감기로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정부가 끝내 전염병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내주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백신 패스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줬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원에 대해서 시간 통제를 전부 철폐하겠다. 세 번째는 우리 커가는 아이들에게 백신 맞추지 말아라. 이 세 가지 공약을 10대 공약 중에 세 번째로 넣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후보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후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러한 후보가 우리나라 대통령 돼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윤석열 후보가 왜 우리의 대통령이 돼야 되냐, 그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는 법을 아는 사람이고 법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들 또 우리나라에는 법에 의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지역사회, 바로 이것을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의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상식의 범위 내에서 이해되는 그러한 나라, 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 3월 9일날 대통령 만들어야죠. 윤석열만이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고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은 인간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 11월 4일날 예선 마지막 날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소울읍 당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 냉이 한 봉지에 5천원짜리를 두 봉지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하러 삽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 의원님 이거 가지고 된장 넣고 끓이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국수를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본인은 집에서 내 가족을 위해 가지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것을 즐거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친구들을 초청해서 소주 한잔 기울이다가 먹든 안주가 모자라면 라면 하나 집어넣고 김치 먹던 거 집어넣어가지고 펄펄 끓여가지고 그 국물 후룩후룩 마시면서 친구들과 덕담을 나누는 이러한 것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미 넘치고 내 친구와 내 선배와 내 후배를 내 이웃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튼튼하고 정감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윤석열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그런 훈훈한 사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3월 9일 날 반드시 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사람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윤석열을 3월 9일 날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윤석열! 네 번째는, 윤석열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법치국가를 숭상하는 만큼 윤석열 후보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청계천에서 제일 먼저 출정식을 할 때 윤석열 후보는 그 내용에 이것을 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에 광화문 시위를 열겠다고 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취임하게 되면은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본인은 광화문으로 나와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광화문 시대의 시민정치, 국민정치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한 얘기는, 나는 전문가들을 대거 등용해서 그 전문가들로 해서 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그들로 모든 것을 채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정책 펼치는 그러한 대한민국, 마음 놓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대거 영입되는 그러한 우리 정치사회, 이것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들이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이 지역사회에 그러한 것들이 영입되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면은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담하고 약속한 사람이 나중에 본인 잘못 저지르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그러한 정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3월 9일 여러분들의 손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의 직분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주민을 위해서 여러분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거기에 잘못된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국가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믿겠죠? 믿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우리에게 투명한 정치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그들의 위선으로 인한 해악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의 그 뒤를 계승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심판하시고 3월 9일 그 대선에서는 여러분들의 손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